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미입니다. 최근에 새 아파트 분양이 거의 없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체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월에는 원래 10개 단지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4개 단지만 분양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기다렸던 단지들도 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이유가 아무래도 자꾸 미분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사도 겁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청약홈에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1월은 진짜 몇 개 안 나오고요, 2월에는 지금까지는 조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 분양 예정 단지가 하나 나왔는데요,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광고가 절대 아닙니다. 광고도 절대 아니고 저희 단지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MZ세대에 있을 텐데 분양가가 너무 높아요. 여기 11억 5천만 원인데 그래서 아 이거 내가 볼 이유가 없는 영상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망설이다가 이 단지를 선정한 이유가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는데 기준 정도는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은 일단 공급 물량이 엄청 적다. 그리고 서울 역세권에 500세대 이상이다. 이거는 더 적다. 자, 그러면은 야 이거 둔촌주공 뭐야, 만 세대 넘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자 여러분, 둔촌주공은 단군 이래 최대 단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단군입니다. 단군. 그래서 여기는 예외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요 정도 상품성 있는 단지 그리고 주변 시세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조금 낮은 분양가면은 요런 결과구나, 아 분위기가 이렇구나 라고 판단하시기에 좋은 단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단지를 청약하시든 뭐 사시든 간에 이제 매달 이자를 납부를 하시게 될 확률이 높잖아요. 현금을 다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돈이 들어가는지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실까요? 일단 여기가 서울이고요. 일단 서울입니다. 여기에 영등포 구청역 옆에 양평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자, 양평역 여기 바로 옆에 이렇게 딱 붙어있는 요 단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영등포자이에요. 여기는 양평 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장이라고 불리는데요. 총 707세대 중에서 전용면적 5구에서 8사까지 18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고 합니다. 입주는 2026년 상반기. 자이에서 실수요층이 많은 전용 8호 이하 중소형을 구성했다. 이걸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중소형을 많이 선호한다. 아니면 같은 땅이면은 이제 대형보다는 중소형이면은 더 많이 세대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대형 평형보다 소형 평형이 면적당 비용이 더 높습니다. 그 말은 회사는 더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8호 제곱미터 이하로만 했다. 뭐 정답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이 단지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여기가 도시환경 정비사업 현장이라고 해요. 자, 이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란 게 뭐냐면은 이제 재건축은 원래 아파트 단지를 다 부순 다음에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것들을 이제 일정 구역을 설정한 다음에 개발하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영등포자이가 이제 아까 양평 제가 12구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3구역, 14구역도 있습니다. 여기도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고요. 얘네가 만약에 진행이 조금 더뎌진다 그러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노후화가 개선이 되는 것도 좀 더뎌지겠죠. 자, 이 단지가 여기 보시면 양평역 바로 옆에 있잖아요. 자, 그럼 양평역에서 출퇴근이 얼마나 편한지 한번 좀 알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양평역. 자, 여의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의도 6분. 강남을 한번 가볼까요? 조금 멀다. 환승은 한 번만 하면 42분이고요 두 번 하면 35분. 여의도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의도역은 이제 9호선이 일단 환승이 가능한 곳이고 나중에는 신안산선 GTX-B도 지나간다. 이게 뭐 양평역 대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안산선 GTX-B, GTX-B는 뭐 좋죠. 좋은데 신안산선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뭐든 있으면 좋으니까 뭐 여기가 지금 현장이고요. 옆으로 가면은 안양천 있습니다. 안양천 엄청 가까워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이제 오목구역. 오목구역이 어딘지 아세요? 목동입니다, 목동. 목동 하면은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학원가. 그래서 목동은 집값이 비싸잖아요. 워낙 교육이 유명하니까. 그래서 목동에 살기는 조금 어려운데 이쪽에 학원가를 이용하고 싶다. 이제 학원 버스 여기까지 온대요. 그럼 양평역 주변도 꽤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아, 이거는 좀 제가 너무 광고 같은데 광고 전혀 아닙니다. 자, 주변 인프라에 당중초등학교, 물레중학교, 관악고등학교가 도보거리에 있다. 그리고 롯데마트, 이마트, 타임스퀘어도 가깝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트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코스트코도 아주 가깝다. 자, 이제 일정인데요. 일정은 2월 중에 분양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또 일군 브랜드 건설사 영상을 제작하는 프로덕션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제가 업계에 막 직접 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접점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이런 분위기의 기사들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곧 분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구글에 특별 공급 문자 알림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서울시로 이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신청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인 인증하고 신청하면은 문자가 옵니다. 제가 실제로 받은 문자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확인하셨죠? 근데 이제 문자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2월 23일에 공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뭐 분양 일자, 뭐 분양 문의 뭐 등등 나와 있습니다. 뭐 여튼 이게 100%는 아닌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면은 확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 왜 100%는 아니냐면은 분양가 심사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뭐 여튼 이렇게 문자가 오게 되면은 한 열흘 뒤에 분양 공고가 뜬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양가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애매합니다. 주변에 직접 비교할 단지가 별로 없고 그나마도 마지막 거래가 1년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파트로 하고 입주 15년 차로 제가 필터를 걸어놓은 화면입니다. 여기 분양이라고 있는 곳이 저희가 지금 설명하는 곳이고요. 그럼 몇 개 안 남죠? 자, 근데 여기에서 10년 차로 줄여볼게요. 자, 그럼 더 안 남습니다. 자, 바로 밑에 영등포 중흥 X클라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마지막 거래가 13억이기는 한데 2022년 3월 11월에 마지막 거래, 1년 전 모아미래도, 아 죄송해요, 물레동 모아미래도라는 곳인데 22년 4월 15일이 마지막이에요. 12억 5천만원. 그리고 여기 분양가가 11억 5천만원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분양가 높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가 아니라는 게 이제 꽤 큽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신도시나 이런 것들에 이제 조금 이제 분양가를 이제 저렴하게 주고 그 다음에 뭐 약간의 페널티를 주는 걸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데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이 됐지만 여기는 그 지역이 아닌 거죠. 자, 그럼 이제 자격 조건을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서울이 지금 어느 지역입니까?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너그럽습니다. 청약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 그리고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을 한다. 그럼 서울 1년 이상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비규제 지역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 그러니까 집이 있는 분, 그리고 기존에 당첨이 되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추첨을 통해서 일반 공급에서 당첨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2개월만 지나면 1순위가 인정되고요. 전매 제한, 현재는 소유권 이전 등기로 알려지고 있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전매 제한 규제 완화가 상반기 중에 시행이 된다 하면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만 지나면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뭐 상반기에 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소급 적용이 된대요.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이 있고요. 노부모 부양만 세대주여야 하고요. 나머지 이거는 세대원인 분들도 가능합니다.
특공은 여러분 무주택인 세대만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세대당 한 건만 청약을 가능하고요. 자격 요건이 된다면 특공도 넣고 일반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특공 됐다. 그러면은 일반은 자연히 취소가 되겠죠. 자, 이제 일반 공급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그리고 예치금 서울은 300만원, 이러면 1순위입니다. 자, 당첨자 선정은 40%는 84점 만점으로 되는 이제 청약 가점제로 진행하고요. 나머지 60%는 추첨입니다. 저는 이게 아직도 이 비규제 지역이라는 게 좀 믿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1순위를 신청하게 되면은 가점제로 먼저 한번 이제 경합을 벌이고, 가점제에서 안 된다? 그럼 추첨제에서 한 번 더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일반 공급, 특별 공급에 얼마나 많이 신청하실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고요. 결과가 나오면 제가 후속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자금 계획인데요. 자금 계획은 꼭 2단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제가 이 청약 강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청약 강사들. 강사라고 하면 좀 그런가? 어쨌든 강의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그분들 논리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기준을 잡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전용 5구는 24평, 옛날 24평입니다. 예상 분양가가 8억 5천만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10%라 했잖아요. 계약금 얼마일까요? 8,500만원. 자, 그리고 중도금은 60%인데 비규제 지역이니까 전액 집단 대출로 가능합니다. 나머지 잔금이 이제 30% 남는데, 이제 30%는 뭐냐면은 이 집이 이제 내 소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납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집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걸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얼마나 나올까요? 이제 시세를 기준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시세를 얼마나 볼 것이냐. 만약에 집값이 지금처럼 좀 유지를 한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옆에 있는 아까 중흥 S클래스가 13억이었잖아요. 걔를 기준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중흥 S클래스를 기준으로 하면은 전용 5구는 10억 5천만원 정도가 해요. 그러면 담보대출이 한 6억 3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남는 돈 6억 3천에 아까 8,500만원이 그거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 금액에서 아까 담보대출을 뺀 나머지가 현금 필요한 건데, 그럼 이제 8,500만원은 냈잖아요. 그러면 1억 3,500만원만 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청약 강의 하시는 분들이 하는 논리. 근데 집값이 만약에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하방 압력을 받는다, 그럼 아마 분양가 정도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8억 5천을 기준으로 60%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기 때 사람들이 많이 했던 논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난 전세 주면 되지 않냐. 그냥 이런 분들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10% 현금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금을 한 5억 8천 정도로 했다면, 계약금 8,500만원, 그리고 부족한 돈 1억 8,500만원 해가지고 2억 7천만원 정도가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계산이 나오겠네요. 그 앞에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고, 중도금 이자하고 옵션비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 별도로 하셔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1번을 하든 2번을 하든 간에 뭐 2억 중반 정도는 아마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린 차이는 담보대출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뭐 전세를 줄 것이냐, 뭐 이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5천만원 정도 차이 나죠? 사실 저는 요 일대를 굉장히 이제 좋게 생각하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출퇴근도 좋고요. 그리고 주변이 이렇게 싹 정비가 되면 아마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파트들이 꽤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 일대가 좀 특이하게 이런 대단지들이 없어요. 다 단지도 좀 작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렇게 양평 12, 13, 14가 완성이 되면 양평역 일대는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11억 원이라는 가격은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할 것 같은데, 뭐 아파트 가격은 뭐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내가 살아야겠다는 접근보다는 지금 같은 침체기에 이런 분양이 어떤 성적을 내느냐, 그리고 이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경쟁률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한번 영상을 추가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